자, 분자의 모양과 성질입니다. 자, 분자를 지난 시간 때 우리가 뭐 배웠냐면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분자 구조가 왜 이렇게 다양하냐, 그리고 화학결합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러한 이온결합이나 분자, 아니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분자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분자가 이러한 모양을 가지게 됨으로써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볼 거는 뭐냐, 분자의 모양입니다. 분자의 모양. 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모양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분자의 모양은 왜 이렇게 생기는가 라는 거지. 그럼 먼저 알아들 건 뭐냐, 먼저 알아들 개념은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거야.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거야. 전자쌍 반발 원리가 뭐냐?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 거는, 자, 전자가 어떻게 있다?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 뭐 한다? 반발한다 라는 거야. 전자가 쌍을 이루는 건, 우리가 이제 뭐 배울 때도, 오비탈 배울 때도 알다시피 하나의 오비탈 내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 라는 거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 어?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 전자들이 이제 하나의 공간을 형성을 할 거야. 서로 쌍을 이뤄가지고 공간을 형성을 할 때, 그때 이제 각각의 전자 쌍끼리는 뭐 한다? 반발을 하게 된다. 왜 그렇게 반발하느냐? 전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하를 띄어요? 전자는 기본적으로 무슨 전하를 띄어? 마이너스 전하를 띄잖아. 따라서 각각의 전자끼리는 뭐가 작용하겠어?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그렇지,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 반발력이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발 원리가 형성이 된다. 근데 이 전자끼리는 전자는 혼자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왜? 오비탈 얘기했잖아요? 오비탈 내에서. 따라서 이 전자쌍 반발 원리를 보자면 이런 거야. 어떤 거냐? 풍선으로 비유를 하자면 전자들이 나타나는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전자가 나타나는 공간이 있겠지. 이 공간 내에서 이 두 개가 이렇게 풍선이 있다고 하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려고 하겠지.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려고 한단 말이야. 따라서 어떤 특정 공간 내에서, 특정 공간 내에서 전자는 어떻게 위치를 하느냐? 가장 외곽으로 위치를 하더라라는 거지. 언제나 멀어지려. 원이라고 하면 양 끝, 구라고 해도 양 끝으로 존재하겠지. 우리가 이제 구라고 하는 건 3차원 구조잖아? 이 3차원 구조에서 살펴보자면 서로 양 끝으로 멀어진다. 이 가운데 결합각이 그러면 몇 도가 되겠어? 거의 직선 형태로 가장 끝으로 위치하잖아. 그러니까 결합각이 몇 도가 되겠어? 그땐 180도가 된다라는 거야. 180도가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공간이, 이번엔 공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세 개가 있다 라고 하면 각각 서로 어떻게 위치하겠어? 서로 각각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위치하려고 하겠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그쵸? 그렇게 되면 하나의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 위치를 해? 하나는 이쪽 끝으로 가면, 하나는 이쪽 끝, 하나는 이쪽 끝으로 각자 가장 먼 지점으로 멀어지려고 하겠지. 원이든 구든 간에. 그러면 이 사이의 결합각이 얼마가 되겠어? 120도. 이때는 120도가 된다라는 거야. 120도. 근데 공이 4개가 있어. 풍선이 4개가 있다고 합시다. 공간 얘기가 있으면 각각 어떻게 위치를 하느냐. 이게 2차원상의 모양이라면, 2차원이라면 양옆으로 90도씩 멀어지는 게 일반적이야. 하지만 여긴 좀 달라요. 위로 가고 뭐 뒤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3차원 공간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구 내에서, 원이라고 모르겠지만 구 내에서 어때? 중심점이 있으면
중심점에서 각각 어떻게 멀어진다. 요런 식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가장 먼 위치로 멀어진다. 요런 모양을 형성을 해요. 요런 모양. 각각 가장 본인이 위치할 수 있는 끝 지점으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 결합각이 그럼 몇 도가 되느냐? 이때는 109.5도가 됩니다. 각각 두 개일 땐 180도, 세 개일 때는 120도, 그리고 전자상이 네 개가 있으면 109.5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을 그리게 돼.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두 개. 공유 전자상이 두 개만 있다면 180도, 세 개면 120도, 네 개면 109.5도인데, 인데, 전자상은 몇 가지가 있지? 전자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상은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 공유 전자상과 공유 전자상과 비공유 전자상이 있다는 거. 공유 전자상과 비공유 전자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볼까? 어떤 원소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 뭐 O2라고 해봐도 O2. O2를 한번 예로 들게요. O2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그러면 산소 O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각각 전자상은 서로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야? 얘 세 개 이렇게 멀어지고 세 개 이렇게 멀어지니까 그때 여기 있는 요 전자상을 뭐라고 그래? 공유 전자상. 여기를 공유 전자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공유되지 않은 요 쌍을 뭐라고 해요? 이거를 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 그럼 전자쌍끼리더라도 힘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힘의 차이는 나타나게 되는데, 그 힘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 같은 공유 전자쌍끼리는 공유공유 있으면 둘의 힘은 서로 같아요. 공유 전자쌍의 힘이 서로 같다. 그래서 아까 위치할 때는 공유 전자쌍이 개수에 따라서 결합각이 다 똑같은 거야. 다 180도고요. 여기 120, 120, 120. 109.5, 109.5, 109.5, 109.5.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개가 다 109.5를 이겨. 근데 공유와 비공유가 있으면 힘이 누가 더 세냐? 비공유가 더 셉니다. 비공유가 더 세요. 같은 비공유끼리는. 같은 비공유끼리는 어떨까? 이젠 힘이 같아.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재미난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아까 공유 전자상끼리 있을 때는 어땠냐면, 공유 전자상끼리는 이렇게 결합각을 이렇게 이루어. 결합각을 이렇게 이룰 때, 응? 뭐가 작용을 해? 서로 힘이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을,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서로 각각 최대로 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결합각을 형성을 하는데, 이때는 비공유 전자상의 힘이 더 세. 그러면서 이 결합각이 파괴가 됩니다. 결합각이 파괴가 되면서 약간 달라져. 약간 차이가 생기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첫 번째 어떻게 달라지는지 NH3를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NH3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나타나느냐? 힘의 차이가 N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합해? H 그리고 여기는 비공유전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 전자상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중심 원자에서 전자상 4개죠. 그럼 각각이면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 109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109도가 돼야 돼. 근데 109가 되지 않습니다. 109가 되지 않아. 어떻게 되냐? 여긴 비공유잖아. 힘이 더 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전자쌍을 눌러버려요. 힘으로 내리 눌러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결합각이 어떻게 될까? 더 작아지겠지.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느냐? 얘가 몇 도가 되냐면 얘가 107도가 돼버려. 아까는 몇 도였는데? 109.5도였는데 비곤성의 힘 때문에 107도가 돼버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H2O 같은 경우. H2O 어떻게 되냐? 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H 있을 때 비공격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공격이 두 개가 어떻게 하냐면 공연상도 눌러버리는 거지. 이렇게 눌러버려.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결합각이 어떻게 될까? 이거 몇 도가 될까요? 얘가 104.5도가 돼버립니다. 104.5. 아까 109.5에서 107도로 몇 도 줄어들었어? 2.5도 줄어들었지. 또 하나 더 늘어난 게 몇 도 줄어들었어? 2.5도 줄어들었죠? 각각 2.5도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2.5도씩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총 5도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을 가지느냐 비공유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합각의 크기가 어떻게 돼? 달라지고요. 이 결합각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분자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분자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분자의 모양이 결정이 되느냐? 자, 자 첫 번째 이원자 분자의 경우. 이원자 분자의 경우. 이원자 분자는 분자가 몇 개예요? 아니 원자가 몇 개야? 그 원자가 몇 개야? 이원자. 이원자. 원자가 두 개로 만들어진 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예요. 그렇죠. 원자가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두 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아까 얘기한 O2 같은 거. O2. 산소와 산소가 결합해 있고 이렇게 될 때 그러면 결합 세 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 얘는 무슨 모양이 형성이 될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모양이야? 결합각이 몇 도? 결합각이 몇 도가 되겠어? 결합각이 어떤 거죠? 결합각은 180도가 돼. 아니 물론 이제 중심에 따라서 180도는 아니야. 아닌데 대칭을 이루잖아? 대칭을 이루니까 무슨 모양이 되어버리냐? 얘 같은 경우는 직선형을 나타내죠. 직선형. 오투 같은 경우는 직선형을 나타내죠. 오투 써놔야지. 오투. 오투 이렇게 되고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HCl 한번 볼까? HCl 한번 볼게요. HCl 이 경우는 어떻게 됐냐? 자, H 있고 CL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야? H 입자와 CL 이렇게 만나죠. 너무 짧게 그렸네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슨 모양이 되겠어? 얘도 무슨 모양? 직선형을 나타내더라 라는 거지. 이원자 분자는 모두 무슨 모양이야? 직선형이에요. 직선형 구조를 가집니다. 모두 직선형, 이원자 분자. 두 번째.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다원자 분자. 다원자 분자는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원자 분자. 다원자 분자는 이제 3개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3개 이상. 하나씩 이제 볼 텐데, 다시 볼 텐데 어떤 그런 형성이 됐냐. 이제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 책에 나온 걸로 한번 봐야겠지. 예를 들어 이제 책에 나온 게 BE. 책에 나온 건 BEF2가 있어요. BEF2. 자, 그럼 중심 원자가 누구야? 중심 원자는 베릴륨이죠. 베릴륨 최각에 전자 몇 개 있어? 최근 전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따라서 플로린과 결합한다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돼? 베릴륨은 가운데 있고 그 옆에 플로린, 플로린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겠죠. 그럼 지금 얘는 무슨 모양이야? 얘 지금 무슨 모양 됐어? 자, 지금 결합각은 얼마고? 80도. 그렇지, 180도를 이루고 있고 그때 지금 무슨 모양이야? 직선형을 나타내고 있어. 직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쵸? 그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 BF3 보겠습니다. BF3. BF3 볼게요. 자, 풍선엔 최각의 전자 몇 개? 세 개. 세 개. 따라서 플로린 몇 개랑 결합할 수 있어? 세 개. 세 개와 결합할 수 있다. 플로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럴 때 이제 보면은 붕소 하나 있으면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거야. 이런 모양을 형성을 하겠지. 봤더니 이제 무슨 모양이야 얘는? 여기 결합각 얼만데? 120도예요. 120도야. 무슨 모양이야 거기에? 어떤 모양 같아 보여? 어떤 모양처럼 보여? 뭐야, 어떤 모양이야? 삼각형을 띄고 있지. 삼각형. 그래서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느냐? 평면.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구조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 게 뭐가 있느냐?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한이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양을 좀 늘려볼게. 이번에 뭐 볼 거냐? 다음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CH4 한번 볼게요. CH4. CH4 한번 볼게요. CH4 보면은, 자, 가운데 중심원자 C 있고, 탄소는 최각 전자 4개 있죠. 4개 생겨.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거야. 결합하는데, 보면은 탄소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수소 이렇게 몰려있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구조잖아. 이렇게 되어있을 때, 자, 여기 결합각이 얼마겠어? 보기에는 그냥 90도처럼 보이는데 이건 무슨 구조야? 3차원 구조죠. 그럼 지금 공유선 4개 있으니까 아까 몇 도라 그랬어? 9.5도. 109.5도가 됩니다. 109.5도가 돼. 그러면서 얘가 무슨 모양을 나타내? 무슨 모양 같아? 이런 걸 정사면체형이라고 해요. 정사면체형이 된다나?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아까 얘네들 보면은 지금 계속 공유전성 있는 건 봤어. 중심원자에 다 공유전성만 있는 것만 봤잖아. 그럼 비공유 끼는 어떻게 됐냐? 먼저 한번 볼게요. NH3 한번 봅시다. NH3 한번 볼게요. NH3는 어떻게 생겼어? N 있고 그 다음에 H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비공유 하나 있잖아. 그렇게 되면서 아까 이게 결합각 얼마라고 했어? 결합각 얼마라고 했어? 결합각 얼마다? 107도라고 했어. 비공유 좀 더 힘이 세니까. 자, 그리고 분자의 모양을 봤더니 N 있고 그 다음에 H 이런 형태의 분자 모양을 만들더라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분자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무슨 모양이라고 해? 이런 걸 얘도 이제 사면체 사면체야. 밑에 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근데 얘랑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사면체랑은 좀 그렇고. 왜냐면 위에가 없지. 위에 입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삼각불형이라고 해. 삼각불형이라고 불러요. 삼각불형. 알겠어요? 또 어떤 게 있느냐? H2O. H2O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자, 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HH 이렇게 있었잖아. 그럴 때 비공유가 이렇게 두 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 이 사이의 결합각이 얼마였다? 104.5도가 돼요. 104.5도. 분자의 모양을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 O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H
여기 H 이렇게 곰돌이 뒤로 뒤집어놓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그럼 무슨 모양이라 그래? 이거는 구분형이다 라고 불러요. 구분형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물질이냐? HCHO라는 물질이야.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인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원자는 C예요. 중심원자는 C야. 그리고 여기 위에 누가 있냐? 산소가 있어. 그리고 H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동시에 있을 때 어떻게 보느냐?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얘를 단일결합 취급을 해줘. 그러니까 어떤 형태? 삼각형의 형태를 띠는 거야. 근데 여기가 좀 더 전자상의 밀도가 크잖아. 밀도가 그냥 약간 밀려야 돼. 약간 미는 힘이 작용을 하면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 얘가 122도가 돼. 여기 122도, 여기 122도가 돼. 그럼 여기 몇 도가 되겠어? 한 바퀴에서 360도니까. 몇 도가 될까? 116도. 그렇지. 116도가 돼.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O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H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야. 그럼 모양 자체는 어떤 모양이야? 삼각형. 그렇지. 삼각형. 얘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각형인데 평면 삼각형이지. 평면 삼각형. 근데 아까 차이는 얘는 정삼각형이고 얘는 그냥 삼각형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 건 분자가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구조가 2차원이냐 3차원이냐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 2차원, 3차원. 예를 들면 직사형 같은 경우는 모양이 어떻게 했어? 모양이 어떻게 했어? 얘네들은 2차원 구조가 나타나는 거야. 2차원 구조겠지? 그러니까 평면 구조야. 평면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2차원 구조를 하지 말고 여기를 평면 구조라고 할게요. 평면 구조. 평면구조. 어차피 다 3차원구조니까 마찬가지니까. 얘는 역시 평면구조예요. 얘는 무슨 구조? 평면이야 입체야? 평면. 그렇죠. 평면구조. 얘는 평면. 이름도 평면이잖아? 그래서 평면구조입니다. 평면 구조가 되고 삼각 이 정삼일체는 입체. 그렇죠. 얘는 입체 구조가 돼요. 입체 구조. 삼각뿌렘. 얘는 평면의 입체. 어떻게 돼요? 솟아 올라 있는 형태잖아. 따라서 무슨 말? 입체 구조가 됩니다. 구분형 입체요. 일 것 같지만 V자를 눕히면 어떻게 돼? 평면이 돼요. 그래서 얘는 평면 구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평면 구조예요. 얘도 역시 평면 구조죠. 그래서 여기 정사면체나 아니면 삼각부를 제외하면 다 무슨 구조야? 거의 다 평면 구조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모양은 이게 끝이냐? 모양이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확장된 옥텟 배웠잖아. 응? 뭐 SF5나 아니 SF6나 PF5 같은 거. 어? 5플로리나인, 뭐 6플로리나, 황 이런 애들은 좀 더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유전성 있게 되면 비공유전성 있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구조가 있는 삼각뿌리나 구분형을 가지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합각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107도, 103.5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입자간에 그러면 결합각을 어떻게 잴 거냐라는 거지. 입자간 결합각을 어떻게 잴 거냐. 결합각을 그러면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결합각을 예측하는 아무거나 끌어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끌어내 볼까? 어떤 걸 끌어내 볼까요? 뭐 생각나는 거? 아무 물질이나 좀 구조식 복잡할 만한 거. 아세트산 해볼까? 아세트산? 아세트산 어떻게 되냐? CH3COOH 아세트산. 그럼 구조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C 있고 H, H, H 여기 C 있고 여기 O, O, H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라고 하면 그럼 이때 중심원자의 결합각을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 중심원자의 결합각을 한번 보자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봐봐 여기 알파는 얼마일까 여기 결합, 여기를 한번 알파라고 해보고요 여기 알파라고 해보고 여기 이 결합각을 베타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 이 결합각을 감마라고 해봅시다 그럼 알파는 얼마가 나올까? 결합각 알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저... 몇 도가 될 것 같아? 109점 그렇지 약 109.5도가 되는 거야 왜냐면 비공유가 4개 있잖아 아니 공유가 4개 있잖아요 베타는? 베타는 어떤 구조야? 107도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하나지 107도예요? 공유만 4개 있는데 여기 이중결합 단일 단일이잖아 그럼 이중결합 다중결합은 단일로 취급해도 된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그 얼마가 돼? 약 120도가 되는 거지 약 120도 삼각형 구조니까 이해 돼요? 감마는 180도 일 것 같지만 얘는 산소죠 산소는 비공유가 몇 개 있어? 하나 두 개 있잖아 따라서 여기 얼마? 약 104.5도가 되는 거지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유가 있냐 비공유가 있냐 그거를 잘 봐야 돼 공유는 몇 개고 비공유는 몇 쌍이 숨어 있을 것이냐 항상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볼 때 15조 있잖아 15조 질소나 인이나 이런 것들 드레인들은 비공유가 몇 개야? 하나 있죠 하나 하나, 어? 네. 그래서 107도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16쪽은 산소, 황, 이런 애들. 두 개 있죠, 비공유가. 그 다음 17쪽, 플로린, 염소, 브로민, 이런 거 몇 개 있어, 비공유가. 세 개 있죠. 따라서 그 개수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추측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14쪽은 최각의 전자가 네 개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로 결합 네 개 만들어서. 보통 어떤 결합하기 좋겠어? 이런 알파 같은 그런 결합 단일 4개 갈 수도 있고 2중 하나에 단일 2개 갈 수도 있고 3중 단일로 혹은 2중 2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결합하기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어야죠 알겠습니까? 이제 이어서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한 5분 쉬었다가 할까? 바로 이어서 할까? 조금만 쉬자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